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국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요. 가을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햇볕이 맑게 내리쬐는데요.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저희 집에 칡을 캘 수 있는 좋은 그런 장소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칡을 캐러 오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제 이 밭은 30년 정도를 농약을 치거나 화학비료를 치거나 제초제를 치거나 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런 살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여기에 제가 와서 이렇게 밭으로 만들어서 더덕과 도라지를 심어놨는데 여기에다가 저는 제초제를 치고 싶지 않아서 늘 제가 예초기로 풀을 뱄어요. 풀을 베다가 보니까 제가 풀을 베는 속도보다가도 더 빨리 이 풀들이 자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풀을 미처 못 뺐는데 이렇게 많이 풀들이 났어요. 그리고 여기는 칡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이 칡이 여기에 지금 약 한 6, 7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6, 7년 정도는 돼서 칡이 굉장히 많이 자라 있는데 이 칡을 제가 캘려니 좀 아깝기도 하고 해서 놔뒀는데 칡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에 칡을 캐러 오시면 돼요. 산으로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여기 바로 집 옆에 이렇게 칡이 있으니까 제가 갱이나 이런 낫 등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셔서 그냥 필요한 만큼 칡을 캐 가시면 돼요. 칡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갈근이라 그러죠. 목마를 때에 먹으면 목마름을 해소해 준다라는 그런 갈근이기도 하죠. 칡이 산에 가면 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칡들을 산에 캐러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산에 나무를 뚫고 들어가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산에 가 보면 돌 그 다음에 바위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캐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칡은 아주 굉장히 캐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칡을 캐러 오시면은 되겠어요. 저는 이렇게 밭으로 제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 밭으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올라가서 칡을 캐면 돼요. 이 밭에는 더덕과 도라지도 자라고 있고요. 또 농약을 치지 않다가 보니까 온갖 잡풀들이 자라면서 나물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곤드레나 이런 나물들을 늘 그냥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잠깐 올라왔는데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칡들이 덩쿨이 있죠. 자, 이 덩쿨을 살짝만 걷어내고 칡을 캐시면 돼요. 지금 하늘은 굉장히 맑고 파랗네요. 여기서 이렇게 잠시 내려다보면 저희 집도 보이죠. 예, 저기가 제가 사는 집입니다. 자, 여기에서 칡을 캐시면 돼요. 칡을 캐는 건 아주 간단해요.
밭에 흙이 부슬부슬해요. 화학 비료를 치지 않으면 흙이 이렇게 아주 부슬부슬하게 잘 이렇게 캐지거든요. 제가 여기에 그 멋진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소나무는 굉장히 제가 아끼는 소나무예요. 저희 밭 가에 있는 그런 소나무예요. 아, 저는 이렇게 해서 계속 지금 앞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 이 소나무 너무너무 멋있죠. 이 소나무 너머로 해가 집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 올라왔어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이 소나무 바로 옆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는 조금만 이렇게 움직여도 따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등산을 하는 그런 운동 효과가 있어요. 예, 제가 지금 여기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올라와서 보면요, 저런 새파란 하늘과 그리고 저의 집이 내려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는 칡들이 이렇게 넝쿨이 젖어 있어요. 여기 앞에 바로 보이는 얘는 두릅이에요. 봄에 우리 두릅 많이 따드시잖아요. 여기에는 두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내다본 우리 마을 풍경이고, 제가 문치체에서 내려다 보면 보이는 저기 멀리 있는 산, 저 산이 문치체에서 보이는 그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멋진 소나무들이 여기에 다섯 개가 있어요. 여기에 세 개가 이렇게 옹기종기 있고요. 여기 또 한 녀석이 저기에 있고, 저쪽에 옆에 가면 저렇게 큰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만 봐도 너무너무 멋있어요. 하늘이 왜 이렇게 멋지죠? 오늘? 와, 하늘 정말 멋지네요. 찰칵, 네, 사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보면 이렇게 많은 칡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다 칡이에요, 이게. 여기 이파리 넓게 보이는 게 얘네들이 칡이랍니다. 자, 칡넝쿨 한번 보실까요? 자, 이게 다 칡넝쿨이죠. 자, 이런 데서 칡을 그냥 캐기만 하면 돼요. 저도 여기에서 칡을 캐서 좀 말려서 겨울에 얘를 끓여 먹잖아요. 물에다가 끓여 먹으면 되죠. 자, 도시에서 칡을 조금 사려고 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단가가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말에 쉬시면서 칡캐러 오세요. 이렇게 땅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칡을 한번 캐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될 거예요. 자, 제 집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이제 바로 보이는데 오늘은 제가 집을 바라보고 있네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여기 옆에 가면 또 칡이 있어요. 칡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거기도.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라꽃, 보라색으로 피어있는 얘는 곤드레꽃이에요. 곤드레꽃이고요. 이 곤드레꽃 옆에 보면 곤드레꽃하고 비슷하게 생긴 보라꽃이 있는데 얘가 색시취예요. 색시취? 색시취 맞죠? 색시취. 색시취꽃이죠. 색시취꽃은 아마 꽃차로 만들어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는 지금 가을 꽃들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습니다. 저기 앞에 언덕 위에 하얀 집이죠. 언덕 위에 하얀 집, 불이 나면 빨간 집, 눈 내리면 하얀 집. 진짜 언덕 위에 하얀 집이네요. 여기에 이렇게 예쁜, 얘도 무슨 취종류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예쁜 꽃들이 이렇게 만발해 있답니다. 제 집 주위에는 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기는 곤드레랑 무슨 취꽃이랑 이렇게 또 막 어우러져 있고요. 이런 자연이 굉장히 좋네요.
이런 들판을, 이런 밭사이길을 걸어봐도 굉장히 재미가 있죠. 여기는 완전히 꽃잔치네요. 꽃잔치. 꽃잔치가 벌어졌어요. 와우, 멋진데요. 예, 이렇게 가을이라 꽃잔치가 벌어졌어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색시취가 있네요. 색시취. 오, 여기는 완전히 곤드레가, 이 야생 곤드레예요. 여기 있는 건 전부 다 야생 곤드레예요. 제가 따로 심지 않아도 얘네들은 이렇게 저절로 제가 농약을 치지 않고 비료를 치지 않은 이 밭에서, 이 귀퉁이에서 이렇게 야생 곤드레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 야생 곤드레는 밭에서 재배한 곤드레하고는 맛이 확연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아마 이걸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꽃들을 함께, 꽃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왔는데, 여기 앞에 또 이렇게 칡이 많아요. 칡이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는 아까보다 더 많아요. 제가 전에는 얘네들을 장비로 막 칡줄을 걷어냈어요. 걷어냈는데 올해는 걷어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놔뒀어요. 우와, 엄청나죠? 이 칡을 여러분들 캐러 오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체험을 하시러 오시면 되겠죠. 제가 꽃갱이랑 낫이랑 온갖 도구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오셔서 그냥 캐시면 됩니다. 전국에서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 제가 칡을 선물로 드릴 거예요. 칡을 오셔서 캐서 말리고 겨울에 따끈하게 끓여 드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제 밭에 있는 칡을 캐는 체험을 하러 오시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칡 캐러 많이 많이 오세요. 저는 여러분을 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제 밭이 이렇게 멋져요. 와, 여기에 이렇게 멋진 곳에 저는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이고요. 제 전화번호는요, 010-2094-7271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재밌는 주말 보내세요. 여러분, 그럼 안녕히 계세요.